그럼 이게 그내 컬러를 아는 이제 검사법 여러 가지가 있고 그 PCA 검사라고 있나요? 아, 아니요. CPA CPA 검사라고. 검사. 네. CPA 검사를 하면은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없나요? 있죠. 예를 들면은 뭐그 CPA 검사의 간단한 뭐 빅데이터 통계 방법도 있지만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을 또 고르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날 감정 기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 부분은 사실은 바뀌지는 않으나 내가 고른 색에 대해서 내 마음의 어떤 그 읽혀진 심리적인 표현들은 좀 바뀌게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왜이 색깔을 고르게 됐는지, 지금 마음은 어떤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러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태껏 여러 가지 심리 도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컬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도구로서 가장 쉽다라고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부모님들이랑 1년에, 예를 들면 원 운영하는데 부모님들이랑 1년에 뭐 상담할 시간이 한두번 정도?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문을 오픈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잘안 열리겠죠? 네, 원장 앞에서 그렇죠. 내 깊은 속마음의 이야기를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컬러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게 되면, 네, 의외로 주제가 그쵸, 나오거든요. 그쵸. 이야기 풀기가 많지. 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제가 기억에 남는 어머님이 있었는데, 3년을 아이들을 보냈지만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늘 그냥 퉁명스럽게 아이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가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컬러로 상담을 한다고 하시니까 처음으로 오셨어요, 상담을 오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컬러 파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머니 오늘 왠지 유독 예쁜 컬러가 보이느냐 이걸 한번 골라보자 라고 고르게 됐죠. 고르면서 이제 제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머님 참 열심히 사셨네요. 레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레드가 많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 마음에 되게 속상한 일이든 화나는 일이든 많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냥 드리자마자 그분이 뚝뚝뚝뚝뚝 사실은 우셨어요. 그래서 한참을 우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휴지만 드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뽑은 컬러 안에서 제가 그냥 혹시나 그 마음을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읽어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실컷 누르시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셋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셋다 기질이 다 틀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큰아이의 기질은 이런 컬러인 것 같고요. 작은아이의 기질은 이런 컬러라서 큰아이는 이게 맞고 작은아이는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 어머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건 제가 봤을 때 이제 남편분이 가장 힘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블루와 레드로 이렇게 색깔이 좀 나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는 뭐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남편분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질상 무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래도 그게 조금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정말 밝은 웃음을 가진
다음날 정말 밝게 웃으시면서 커피를 사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야, 엄청난 변화네요. 진짜. 네. 저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어머님 얼굴을 3년 만에 정말 처음 봤거든요. 하면서 네, 진짜 차라리 원장님 찾아와서 상담할 거. 진짜 아니, 컬러만 알아도 이렇게 바뀌네요. 네,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또는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리고 내가 뭐 남편한테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 기질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검정색과 흰색도 있나요? 검정색과 흰색도 있죠. 나타내는 색이 있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금 약간 권위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다 모든 색들을 흡수하잖아요. 자기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그 강렬한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이 있고 뭐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하얗잖아요. 순결하고 약간 조금 깨끗함을 선호하고 뭐 거짓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죠. 이게 색깔이 좋은 색깔 나쁜 색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래도 이제 그 컬러 전문가로서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컬러 선택해 줄 수 있다. 어떤 색깔을 자녀에게 주고 싶으세요? 제가 그 컬러 톡톡이라는 워크북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축복문을 기록해 놨어요. 어떤 색깔을 주고 싶다? 아니요. 모든 색깔을 통합한 색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지개고 그 무지개 안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빛이거든요. 사실은 컬러는 빛이에요. 이 빛을 다 꺼버리면 컬러를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불 다 끄고 실험을 했어요. 진짜 색깔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요? 이 빛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반사와 흡수를 통해서 우리가 컬러가 보이고 그리고 빛에는 그 파장이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뭐 양자역학 요즘에 양자물리학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파장이라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컬러마다도 그런 파장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작가님 어떤 색깔 옷을 주로 입으세요? 저는 검은색 말고 검정 아니면 선호하는 색깔 남색 뭐요? 남색 어두운 색 어두운 색이 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네, 완벽주의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좋은 성격 뭐 나쁜 성격 물어보셨지만 모든 컬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빨강 에너지 축복문 그다음에 뭐 주황 에너지 축복문 이런 축복문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잠잘 때 사실상 엄마가 아이를 축복해 주고는 싶지만 어떠한 단어로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태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 그 태내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거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하고 뭐 피아노 치면 되고 이렇게 태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담이거든요. 태담이요? 네. 대화. 네. 태아와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저는 태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 뱃속에 있었을 때 그냥 시시콜콜하게 햇살이었거든요. 네. 저희 아이 태명에서 햇살아, 엄마 지금 어디 갈 거야? 엄마 오늘 뭐 입을까? 빨간 옷 입을까? 아니 엄마 오늘 분홍 옷 입을 거야. 자 나가자. 우와 오늘 슈퍼에 갔는데 너 뭐 먹을래? 혼자 이렇게 계속.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엄마 딸기 먹고 싶다. 오케이, 딸기 사자. 이러면서 계속 태담하고 동화를 들려줬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 기도문 같은 거를 읽어줬는데 이 컬러를 하면서 컬러마다의 특징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컬러마다의 그 축복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면 7일이잖아요.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월요일은 레드 에너지의 축복문. 그 다음에 화요일은 뭐 오렌지 에너지 축복문을 읽어주는데 제가 그 태교 테라피를 할 때 임산부에 오신 분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네. 그 축복문을 아, 읽어주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단어들을 네. 내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그 짧은 축복문을 읽어주니까 부모로서 뭔가 다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신대요. 그리고 아빠에게 사실은 태아에게 아빠의 그 저음, 아빠의 네. 목소리가 되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축복문을 보여주고 아빠가 읽어주게 해줬다라고 그러면서 이 축복문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제가 색깔로 못하는 게 없네요, 진짜. 네. 이 색깔을 잘 활용해서 내 아이를 좀 잘 키울 수 있는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내 아이를 잘 키우는 네. 방법이요. 많은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해요. 그렇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네. 아까 그 소와 사자의 사랑 네.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네. 최선을 다해요. 네. 최선을 다하는데 네.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내 아이의 기질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네. 아이의 기질을 먼저 알기 이전에 네.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동화책 네. 사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주면 난 좋은 엄마야 라는 어떤 스스로의 그 합리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가 있는 거죠. 제가 부모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떤 아이로 내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어릴수록 네. 아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상적으로.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자랐으면 네. 좋겠어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달라져요. 많은 부모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이런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두렵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시 기형아일까? 문제가 있을까? 걱정, 두려움이 맞아요. 많아서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다. 네. 그치. 건강하게만. 네, 근데 짜잔!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볼까요? 얘가 쌍꺼풀이 있나? 얘가 다리가 긴가? 얘가 피부가 하얀가? 이러면서 아이의 외모를 살펴요. 뭐 찔리는데 네. 어쨌든 저도 왜 얘는 쌍꺼풀이 없지? 이러면서 저도 살피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면서 어떨까요?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얘는 왜 빨리 걷지? 왜 쟤는 느리게 걷는 거지? 하면서 뭐 형제끼리 비교도 하고 네. 옆집 아이랑 비교도 하고 얘는 왜 또 한글을 빨리 안 뜨지?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그 속마음은 네. 가려요. 감춰요. 네. 감추고 아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외부적으로 말씀은 하시죠. 그런데 한 6세, 7세만 돼 네. 가고 초등학교만 돼 가면 엄마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네네네 인지적인 거를 이제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의 이제 관계가 언제 흐트러지냐면 네. 이제 4학년 사춘기 접어들었을 때 관계가 많이 틀어져요. 그러면서 많은 엄마들이 이야기하죠.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아이의 기질을 부모가 읽어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요. 네. 내가 레드 성향을 갖고 있어. 나 빨리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데 이 블루 엄마가 생각하고 행동해. 천천히 해. 느리게 해.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이 아이의 행동을 막아서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특징상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기질은 에너지를 줄이고 엄마가 원하는 기질을 엄마가 원하는 기질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는 저걸 원하니까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 뜻대로 따라가야 날 사랑받는 아이잖아 라고 따라가는데 사춘기가 되면 그때 폭발하는 거 이제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네. 또 힘으로도 엄마 이길 수 있고 중학교 2학년은 남자만 돼도 엄마 팔 이렇게 잡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터져버리죠.